서울 꿈의 숲에 왔다가 근처에 있는 식당을 몇 군데 다녀보려고 합니다. 거리를 조금 걸으며 저녁 시간을 함께 할 식당을 찾았습니다. 북서울 꿈의 숲은 강북구 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근처에 동북선 경전철이 공사 중이고 머지않아 개통 예정입니다. 처음에 가려고 한 횟집이 오늘은 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식당을 찾으러 거리를 좀 더 걸었습니다. 주공이라는 고깃집을 찾았는데요. 대패 삼겹살과 오겹살을 불판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. 두 번째로 찾은 집은 가마치 통닭입니다. 노릇노릇한 통닭 한 마리 먹으면서 모임을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당구장을 찾았는데요. 한 시간 정도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세 번째로 찾은 집은 고고수산 산오징어 물회입니다. 시원한 물회도 먹고 시원한 육수에 국수도 말아 먹었습니다. 오징어 물회를 마지막으로 북서울 꿈에서 봄나들이 식당 투어를 마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